등단은 보통 얘기하는 유명한 대로 보통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치. 신춘문예. 신춘문예로. 신문사. 네. 근데 제가 신춘문예에 뭘 하나 써서 보냈어요. 단편을 써서 보냈는데 거울에 대한 명상이라는 소설인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두 남녀가 한강변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불륜 남녀인데 어떤 폐차를 발견해요. 그래서 그 폐차의 트렁크에 들어가서 절망적인 섹스를 하다가 둘 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새해 첫날에 발표되기에는 약간 무거운 1월 1일 신문은 펼치면 막 그 동해안에 새 떠오르고 막 다들 다이어리 하나씩 사가지고 올해는 뭘 한다 새해 다짐 쓰는데 뭐 저는 그때 그냥 어두울 때였어요. 그냥 우울할 때 그래서 다 죽어버린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그 신문에 났어요. 이렇게 최종심에 오르면 나거든요. 김영하 씨의 거울에 대한 명상은 성애가 지난 점이 부담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. 나 너무 야하다 이런 뜻이죠. 그랬는데 예심위원들도 있거든요. 본심 말고. 근데 예심위원 중 하나가 잡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 잡지의 실차구. 잡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리뷰라는 잡지인데 리뷰라는 잡지는 당시에는 뭐 젊은이들은 굉장히 알고 있던 힙한 잡지였어요. 대중문화 잡지였잖아요. 제가 창가로부터 샀죠. 그때 그쵸. 약간 상상이랑 리뷰가 맞아요. 우리들의 약간 성전 같은 느낌이었죠. 그때 그래서 좀 젊은이들 중에 좀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좀 자기가 관심 있다는 사람들은 다 창간업도 샀어요. 그러긴 했지만 문학판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거긴 등단을 한다는 것부터 이상했어요. 문학 잡지가 아니죠. 네, 문학 잡지가 아니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자기네 잡지로 등단하자고 얘기를 해와서 뭐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. 옛날엔 추천제도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모두 말리는 거예요. 야, 신춘문예 한 번 떨어졌다고 그렇게 몸을 낮춰갖고 그런 데 가면 안 되지. 누가 알아준다고? 좀 고생스럽더라도 재수 삼수해서라도 신춘문예 아니면 이 정말 유명한 문예지, 문학과 사회라던가 창비라던가 이런 데로 등단해야 돼. 너 이렇게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. 그래서 제가 야, 뭐든지 빨리 하는 게 됐어. 그게 최고야.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1월에 떨어지고 2월에 거기다 실었어요. 리뷰에다가? 그 잡지로서는 자기네 잡지로 등단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면도 많이 꾸며주고 막 화려하게 조명했지만 그 잡지 폐간될 때까지 등단한 작가는 저밖에 없어요. 그랬나요? 제가 유일해요. 그래서 제 양력에 맨날 개간 리뷰로 등단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개간 리뷰가 뭐야? 이해가